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이 결심했다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굳게 결심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냥 김사과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기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생활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그의 삶을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것은 바울 속에 어마어마한 결심과 그리고 그 결심을 향해서 초질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뭐 결심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야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다니엘이 결심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봅니다.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깨달으면서도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일에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결심,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명백한 헌신과 주님에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룻의 결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결심으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룻에 가는 길은 초지일관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 이 사람이 나오미야. 어떻게 저렇게 늙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초췌하기 짝이 없을까? 어쩌면 놀라운 10년의 세월 속에 변해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참 10년 전을 상상하고,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이 저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떠났던 이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여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초췌하게 돌아왔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이름 부를 자격이 없다. 이것이 나오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오미에게는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노인 노파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연연에 무슨 기쁨이 있겠나?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일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을 때 때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당도합니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인지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맞출래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춰지겠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의 절기로 본다고 하면은 오순절 무렵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추수에서부터 밀추수까지는 약 한 달 남짓 간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밀추수가 좀 늦게 되는 건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초실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이때 맨 먼저 익은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때 이제 보리추수를 끝내고 나서 오순절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들은 다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1절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 광복절이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농사로 본다고 하면은 농사를 시작하게 될 무렵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이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실절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절기는 딱 맥추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밀을 추수해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저희 위에 머물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되고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받게 될 놀라운 은혜를 지금 22절에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만일에 나오미가
첫 남편인 엘리멜렉과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역사에 그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닥친 이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크게 복 주시는 이런 계기로 삼으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다정한 대화들을 나누어 가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2장과 3장은 고부 간의 대화의 표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 주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데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극복하지 못할 가족관계, 극복하지 못할 인간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남편도 없는 고부관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얼마나 지금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는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나오미는 성령님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인물입니다. 바로 배후에서 이 룻의 행복을 위해서 주선해 주고 그리고 자문해 주는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카운슬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카운슬러의 역할을 이 나오미가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자녀를 또한 제자식처럼 기르는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만큼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대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고 며느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 딸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 측에는 딸 덕분에 아들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쪽에는 아들 덕분에 딸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둔 사람은 딸을 하나 보너스로, 그 다음에 딸을 둔 사람은 아들을 보너스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 같이 지금 이 대화를 나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안에서 교통을 한다고 하면 주님과 사사건건이 묻고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님을 섬겨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길을 보이시리라,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자에게 교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냐 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룻은 먼저 된 나오미에게서 이런 충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묻지를 않아요. 사람은 노로 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살아온 사람에게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의 자문을 받으면 안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물어볼 만한 선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사전은 어떤 사전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내 속에는 오른 대로 장만을 하고 나서 보면은 그보다 더 요모조모로 쓸모있는 그런 걸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손해보지 않을 테니까 연락을 해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두꺼운 책들을 사서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집에 꽂혀 있을 만한 책이 아닌데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불운 문서이기 때문에 압수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이러한 주석도 있어요. 그런 단권 주석이 있는데 그런 주석이 꽂혀있는 집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이 룻은 참 안전하게 행하고 있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고부간의 대화를 하게 될 때 시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 자존감을 세워드리면 참 좋은데, 사실 요즘 노인들이 젊은이만큼 똑똑하기가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다 부모가 경험한 거, 야, 날씨가 이렇게 가물 때에는 뭔가 대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지, 전삼, 후삼에 꼭 모내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24저루가 돌아가는 대로 뭔가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농부가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 법이고, 이런 것을 노인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철칙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저 상식 이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인네들이 할말 없으면 죽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예, 돌아가시는 게 편하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하고 격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만은 그래도 자녀손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것이 노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노인 죽고 싶다고 하는 말과 처녀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또 뭐가 있죠?
세 가지 거짓말이 있죠.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사실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70이 넘었다고 하면은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괜찮은 나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리고 왜 사지삭신이 쑤실까, 뭐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70여 년을 쓴 기계가 이만큼 굴러가는 것도 감지덕지지, 거기에다가 그냥 종 두면,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없이 그냥 건강하고 청년처럼 강장하고 그런 부질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노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얼마나 사시려고 그렇게 건강 타령을 하십니까? 그냥 주면 잡수시고, 아니면 굶고, 있으면 잡수시고, 아니면 굶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잡수시고, 무엇이 좋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수시지 말고, 반드시 해롭습니다. 골고루 잡수시고, 그리고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있는 것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하는데도, 참 노욕이라고 하는 말이 만만치 않아요. 늙으면 갈 날이 가까운데도 욕심은 더 많아가지고 새 옷 안 입고 헌 옷 입거든요. 그러면 헌 옷, 진짜 새 옷은 어떻게 돼요? 못 입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부터 먹고, 좋은 것부터 입고, 그리고 그 길을 쓰고 찾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책입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생전에 이미 책을 다 흩었다고 그래요. 대학 교수이신데 그분이 절반은 기증을 하시고 절반은 제자들에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하고 흩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책은 가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건 다 버리십시오.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공수래 공수거처럼, 죽은 여인처럼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목에서 지금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부의 교과서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우연히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아주 구름풍선처럼 팽창해 갈 때입니다. 인구 450만에서 1000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서울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때의 시골 사람이 서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근무하던 대전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대전 시내 복판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왔는데 2월 초하루 날 넘어가는 산길에 눈이 쌓여 있고 나무를 붙잡고 그 언덕길을 넘어서 서울에서 초인발령지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사통팔달로 교통이 뚫렸지만은 그때는 학교로 출근하는 길가에 보리밭이 그리고 보리밭에 종달새가 우지지는 소리를 들을 만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길에 발에 이슬이 채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에 먼저 믿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올라온 서울에 그리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 눈길에 너머에 있는 학교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한 선생님을 감춰주셨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공자의 제자로 기르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로 저를 절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막내로 낳은 아들을 쥐면 꺼질까 굴면 나를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좋다 그냥 무병장수만 해달라고 소원할 만큼 저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풍에서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저 자신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륜삼강 위에 제 인생을 세워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제 인생이 되었고 제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연히 주님을 믿는 한 성도의 곁으로 보내주시고 퇴근하면서 바로 뒤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바람일다 심경에 나오는 글귀를 말뚝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게 무슨 뜻이죠? 그때 저는 그 바라심경을 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자재보살 오온계공이요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라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그래서 한 30분 걸어가는 집까지 설명을 잘 했죠.
그러고 나서 다 듣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교회 구경을 몇 년 동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은 이렇게 찬재와 같이 식어져 있을까? 그러고 나서 그가 다니는 교회,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님, 그의 확신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졌고, 마침내 성도들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우연이 우연이냐?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나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탄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가 나누게 되는 전도지 한 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대문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대문에 오게 된 계기가 호주에서 성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가 한국어 전도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그만 엽서에다가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같이 찍은 사진에다가 몇 자를 쓰면서 저는 여기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저도 여기 호주에 있는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락이 돼서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다니던 교회를 끝내시고 그리고 서대문에 87년 정월달부터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받게 되는 한 장의 전도지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지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어떻습니까? 어디? 우연히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는지 아주 아합이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는 데에는 이세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갚으시게 될 때 그 아들이 출전을 했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아합은 오히려 평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사밧의 왕이기 때문에 왕만 거꾸로 뜨리면 된다 하고 달려가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큰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런데 겨냥을 하고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이 갑옷을 정면으로 쏘게 되면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옷, 비늘처럼 이렇게 쫙 입히잖아요. 갑옷 솔기를 쏘고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심장을 뚫고 즉사하게 되는, 피가 병거에 흥건히 고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사건이 열왕기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우연히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렇게 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능란한 그 양치기로서 물맷돌에 아주 백발백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미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특별히 겨냥하지도 않은 화살이 그 악한 왕의 갑옷 솔기를 쏠 수가 있었겠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우연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때입니다. 지금은 남자는 앞에서 다 낫지를 하죠. 그러면 여자는 뒤에서 묶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추수철에는 워낙 인력이 있는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농사철에는 부직갱이라도 뛴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다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으로 다 묶어놓고 나면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이제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어떤 인색한 주인들은 이걸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다 합시고 묶어놓은 단 속에서도 목을 똑똑 잘라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들 가운데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 벼이삭 줍는 일을 13살까지 해봤는데 이거 적지 않아요. 떡 해 먹을 만큼 학교에서 돌아와서 논밭을 찾아다니면은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이삭도 참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지고 올 수 없을 만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조금씩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 농토가 없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너희들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 주신 성경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 모퉁이까지 다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야말로 땅끝 아닙니까? 그리고 1885년까지도 우리나라는 깜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끝까지 지금 이삭 줍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지금 추수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이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